하트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원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버 툴로요, 오버 툴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만들고요. 동그라미 만들었거든요. 밑에 뾰족하게 되려면요, 셀렉션 툴로요. 밑에를요, 엄청 확대를 해가지고요, 약간 평평하게 느낌이 오는 곳이 있어요. 밑에가 의외로 거기 부분을요, Alt 드래그 하면 뾰족해져요. Alt 드래그, Alt 드래그. 의외로, 그죠? 그죠? 요 위에는요, 평평한 곳이 있어요. 위에도 평평한 곳을 의외로 얘도 Alt 드래그 하면 모양이 바로 이렇게 돼요. Alt 드래그. Alt 드래그. 나머지는 그냥 만지시면 돼요. 이제 Alt인지 필요 없어요. 위에 Alt, 밑에 Alt고요. 이제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면서 이렇게 뚱뚱하게 하려면 끄집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만지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어요. 하트로도 아까 뭐 뭔가 좀 해볼까 싶은데 하는 김에 그 우리 항상 트윈 섞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슨 어떤 트윈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 뼈 밑에 잉크 버튼으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라데이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잉크가 아닌 것처럼 페인트 버킷 툴로 클릭을 하면 그라디언트의 모양이 바뀌어요. 지금 그라디언트 아까 넣었었거든? 넣은 거. 드래그 해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그래요. 그죠? 퍼지는 그 위치가 바뀌어요. 그라디언트 퍼지는 위치가 변경이 될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효과를 줘야 되나? 하트가 지은씨 하트는 참 이쁘다. 하트가 이상해. 하트가 어떻게 할까요? 커졌다 작아졌다 둥둥둥둥 이렇게 되는 느낌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얘를요 심볼 등록하는 게 좋아요. 또 모양이 계속 똑같을 거니까. 모양이 계속 똑같을 거니까 얘를 F8 눌러 가지고요. 그래픽 등록할게요. 하트라고 할게요. 하트. 심볼 등록을 했어요? 그래픽 심볼로 등록했어요? 그래픽 심볼. 그다음에는 의외로요, 키가 이제 두개 들어갈 거여서 30번에 F6, 60번에 F6 이렇게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30번에 F6, 60번에 F6 그렇게 하면 키가 총세 개죠. 그래서 키가 총세 개라 이렇게 할래요. 큰 거, 큰 그림, 작은 그림, 큰 그림 이렇게 할라. 그래서 클래식 트윈 하면 이게 루프로 돌아가니까 큰 거, 작은 거, 큰 거. 다시 일로 왔다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러면은요, 이게 서로 연결되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30번만 줄일게요. 줄일 때 우리 그 트랜스폼 이거 링크 걸고요. 링크 걸고 트랜스폼 그 이거 컨테인 그 걸고 트랜스폼 좀 줄여가지고요. 엄청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클래식 트윈 할게요. 한꺼번에 저장 컨트롤 엔터. 괜찮죠?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이랑 60번은 모양을 안 만지고요, 하트 그냥 그대로고요,
30번, 가운데 30번의 키를 아까 만들었거든요. 그것만 조그맣게 해줬어요. 그래서 1번과 30번 사이에 클래식 트윈, 30번과 60번 사이에 클래식 트윈 이렇게 해줬어요.